계속하겠습니다. There is a, 무엇이 있죠? Widely accepted theory 하면은 넓게 받아들여진 이론이 있죠.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known as the Prochnow effect. 이게 실수효과라는 거죠. 실수효과. 맨 처음에 모르겠죠, 이거? 그죠? 무슨 말인지. 그냥 무슨 효과인데, 뭐뭐라고 알려진, 알고 있는 사회 심리학적인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이론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which actually, 실제로, states that making certain kinds of mistakes makes you that 여기부터 makes you more likeably because you are relatable in your vulnerability. 아까 다 봤던 단어죠. 그래서 사실상 state 하면 여기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Making certain kinds of mistake. 어떤 종류의 그 실수를 하는 것. Make mistake 하면 실수를 하다잖아요. 그죠? 실수를 하는 것은 makes, 동사예요. 너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만든대요. 조금 더 likeable 하면은 호감? 호감 갈 수 있도록. 그쵸? 왜냐하면 you are relatable. 연결될 수 있죠. 너의 취약성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호감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갔어요? 네, 이해는 가죠? 네, 이런 현상, 선생님 현상이라고 했죠? 이 현상은 has been tested. 이거는 이미 실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이 되었대요. 그죠? B동사 플러스 PP죠? 수동태. 그 다음에 many times over. 여러 번에 걸쳐서. 그죠? And remembering it can help you.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can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어요. To feel better. 기분이 나아지게. 언제? In times of embarrassed or shame. 그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때에 라는 거죠. 아, 나 괜찮아. 넘어지고 막 창피하고 선생님도 막 자동 그 버스 안에서 넘어진 적 있어요. 콱! 얼른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자, one simple example of the platform. 이게 뭔지 모른다고 그랬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의 하나의 간단한 예는 validity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타당성. 타당성이라고 그랬어요. 아, 타당성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타당성. 이것의 타당성이 한 가지 예는 대디하죠. 사람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을 who clumsily trips.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고 어디서? 비디오에서. 그쵸? 조금 더 어떤 사람 who doesn't trip in video. 그러니까 비디오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 웃기죠. When we feel embarrassed,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 할 때, 당황스러움을 느낄 때, it's natural. 그것은 자연스럽다. To assume that others might like us less, because we like ourselves a bit less in those moments. 그것은 자연스러워요. 뭐냐면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이 we like ourselves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약간 덜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한 순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조금 덜 좋아하기 때문에 to assumption 하는 거는 natural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might like us less. 우리를 덜 좋아할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은 좀 당연하죠. 이해 가죠? 웃기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feelings, such as 이러한 감정들 어떤 감정들 어? 이거 잘 아는 단어죠. 긴장. 그렇지. 그리고 anxiety 뭐야? 긴장하고 그리고 이거 anxiety 하면은 갑자기 걱정하는, 그죠? 긴장과 걱정의 그러한 감정들은 때때로 make us, 우리를 concentrate more on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아, 이래서 얘가 불필요한 문제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답이죠? Which help us forget about the mistake.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돕는데요. 그 실수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데요. 4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황했어요. But if, 하지만 if we don't take ourselves too seriously in those moments,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in those moments, 그러한 상황에도, 그리고 bear them, 그것들을 뭔가 견딘다면이라도 해석해도 돼요. 뭐로 견딘다면? 웃음으로 견딘다면, 웃음의 자세를 취한다면, 그죠? 그 it can even be attractive. 우리는 심지어 be attractive 하면 뭐겠어? 매력적이게 되다,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